존경하는 구용락 박회의장님 비롯한 월남전 참전공대 여러분, 이석선 국회의장님, 정우택 정의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내기빈 여러분, 월남전 참전 50주년을 맞아 월남전 참전공대 여러분을 위한 뜻깊은 행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험회원으로 초청을 받으신 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행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신 내 기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국을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 젊음도 바치시고 지금도 국가 발전을 하시는 참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월남의 정글에서 흘리신 피와 땀 그리고 애국심이 오늘의 번영을 이룬 소속이었음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1년간 조국이 아니라 헌신하며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많은 애국 활동들, 우리 국민을 호국정신으로 하나되게 하는 큰 힘이었습니다. 한국동맹당과 촛불 및 종북세력 척결 국민대회, NLF의 반국가들의 뜻한 규제회견 등을 통해 호국정신과 애국심으로 국민 화합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월남전 참전공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국가가 힘들었던 시기에 뜨거운 애국심으로 국가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신 분들입니다. 정부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분들이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고 명예롭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대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의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주지 못할 때가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여러분께서 국가 이용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부당, 의료, 요양 등의 여러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정부가 여러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끝까지 정부를 신뢰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월남전 참전공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파병부대로서 월남전을 참전하여 우리 국군의 이용을 전 세계에 펼쳤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상을 드높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고귀한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도 지금도 우리 해외 파병부대가 이역만리 세계 각국에서 국위 선양에 힘입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의 분쟁 지역이나 재난 지역에서 평화유지 활동 및 재건 지원을 위해 땀 흘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월남전 참전공자를 비롯한 해외 파병 국군용사의 역적을 기리고 세계 국가와의 미래지향적 우호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참전용사의 명예선용과 공적을 기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열심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가의 부름에 의해 헌신한 참전용사에 대한 여우의 소원 합의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월남전 참전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회의 무한 발전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